그래요, 또. 가진 그게, 이거. 가진 게 이 꿀성대, 배인 실력. 자, 계속해서. 네. 편지는 여전히 읽기가 기다려온입니다. 라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샤오윤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당신이 400ml 혈액을 기증 들었어요. 아, 제가 둘이 같이 뽑았거든요. 옆에 누워서. 누워가지고. 좋은 직업, 오빠, 자신을 돌볼 기억, 나는 또한 당신처럼. 하지만 의사는 내게 단 250ml를 기부 허용. 다음, 아, 본인도 헌혈을 하셨네. 아, 다음 주 나는 마지막 시험을 다 하겠다. 나를 응원합니까? 정말 지금 놀라게 하고 제가 잘못 쓴 경우 용서하세요. 성동 카페 화이팅. 아, 이렇게 또 한글로 한글 한글 쳐주시는 분들 보면 제가 정말 뿌듯하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통해도 네, 다 알거든요. 느껴지니까. 그러고 보면 희연 씨랑 제가 같이 헌혈을 피를 뽑았는데 희연 씨는 팔뚝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팔뚝에 안 보이네 이게. 멍이. 네, 멍이 이만큼이 피멍. 멍이에요, 멍. 제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피멍이 이만큼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정말 왜 이렇게 멍이? 그러니까는 다른 데 가서 한간에서는 아 김희철 다른 걸 하지 않듯이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제가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네, 유미공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헌혈하고 싶어요.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가 헌혈하기인데요. 마음은 먹었는데 도저히 주사바늘이 무서워서 용기 내서 찾아가지 못하고 마음만 간직하고 있어요. 얼마 전 히 DJ님도 헌혈했다고 하던데 저도 히 DJ처럼 헌혈할 수 있게 용기를 주소서. 사실 저도 헌혈을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예전에 저희가 헌혈 홍보대사였는데도 네. 제가 빈혈기랑 너무 마르고 건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사실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죠. 휴가를 준 데서 제가 가서 했는데 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많은 분들께. 희연 씨는 자주 하시잖아요. 저요? 아 처음 한 거였어요? 아, 아니죠. 저는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한 게. 아 예,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을 앞잡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중요한 건 얼굴님께서 나이 그까이 거 뭐가 중요합니까?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중요한 건 얼굴인 것 같아요. 어, 정말 정말 솔직하신 분이네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청취자분을 만나니까 당황스럽네요. 얼굴인 것 같아요. 30살이어도 30살로 안 보이는 희님. 그러나 저는 20대여도 20대로 안 보이는 노안. 이미 늙어 보이는 얼굴. 어떻게 어려 보이죠?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런 결론 거절하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 동안과 노안의 비교. 제가 동안은 약간 동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 보여서 가끔 우리 희연 씨랑 퇴근 후에 둘이 또 이제 상담과 우리 성동 카페 어떻게 하면 좀 더 대본이 퀄리티 있게 나올까를 상담하기 위해 그 PC방을 자주 가는데 엄청 고민하고 얘기 많이 하죠. 네, 근데 제가 너무 동안이라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째려볼 일이에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아, 또 뭐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또. 네. 착하니까. 금요일이 다람쥐님. 구청 방송 좋군요. 아, 사연이 없어졌어요. 쓰레빠가 오케이면 추리닝도 오케이인가요? 공중파보다 자유롭네요. 아. 아 우리 아까 보여드린. 네. 이 실내에서는, 요 방송국 안에서는 요 지압 슬리퍼를 신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요. 돌아다닐 때는 건강을 위해서도 네, 의상을 갖춰 갖고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체육복은 큰일 나죠. 트레이닝복 네, 입고 오면은 저 5일 연장근무 받아요. 자, 계속해서 나도 여자랍니다 님께서 새로운 아나운서 들어오셨나요? 이왕이면 새로운 아나운서분은 남자였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생긴 훈훈한 남자 아나운서분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여자다 보니 하긴 뭐 성별은 여자일 수 있죠. 주민등록증 있죠. 그렇죠. 자, 훈훈한 남자 아나운서 분이시면 2DJ 한번 가는 건 어때요? 물론 히 DJ 하나로도 눈부시지만 전 욕심쟁이니까요 라고. 아 우리 나도 여자랍니다 님께서는 욕심쟁이라고 하셨는데 전 욕쟁이니까 욕 한번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아 진담이고요. 희연 씨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월요일날 하는 성동 포커스. 네, 사실 저는 여기 온 지 2년 정도 됐어요. 네, 우리 성동 구민들은 자주 보셨을 거예요. 네, 뉴스만 자주. 네, 뉴스를 굉장히 또 품위 있게 우리 최 씨의 아나운서와 우리 내 여자와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여자였었는데. 아, 그래요? 뺏겼죠. 아, 최 씨가 와가지고. 괜찮아요. 이제 갔으니까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제가, 다른 사람이 또 오겠죠. 예쁘고 네, 귀여운. 자, 계속해서. 해주세요. 네, 모가주스님입니다. 두 분 동갑이면 반말 텄나요? 아, 사실, 한 저희가
5-6개월 동안은 계속 그냥 아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맞아요. 그러다가 게임방에서 그때 탔죠. 네 게임방에서 하면서 또 이제 말을 트고 둘이 또 콤비예요. 또 이 원딜과 서포. 자 계속해서 빨간 우산 야옹님께서 귀여운 희님 10년 11년 슈퍼쇼 3 중국 콘서트의 빨간 우산 아직 기억해요 꼭 읽어주세요 라고 중국에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귀여운 희님 우리는 중국 빨간 우산 팀 나는 이령입니다. 나의 게시판 희님 읽는 벌써 두 차례 아 제가 두 번째 읽어드리나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경 광주 상해 나는 니한테 뭐라고? 아 미안합니다. 나는 니한테 세자루 우산 당신은 무대에서 다 전시해요. 제가 정말 영광이에요. 특히 상해 무대에서 나는 우산에게 서명해요. 그렇지만 팬이 없어요. 당시 울고 싶네요. 그래서 내년에 한국에 만나면 사인 주세요. 하하하. 따뜻한 희님. 우리 빨간 우산팀 영원히 사랑해요. 희님 쓴 가사 상하이 로맨스. 아, 오렌지 캐러멜의 네. 베이비 샹샹샹 베이비 아아아아 정말 따라해주고 싶은데 못 따라하겠다. 아, 요따 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자, 또 빨간 우산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어색한 한국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뜻이 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 단어나 이런 문법에 구애받지 말고 왜냐면 제가 미국에 놀러 갔을 때는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단어 위주로만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얘기해도 그 분들은 다 알아들으세요. 다 근데 우리나라 이 교육에서만 너무 막 문법을 강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하면은 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송동래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괜찮아. 곧 30살이 곧 30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당신은 레라님. 아 제가 이제 미니홈피랑 게임 아이디가 다 신데렐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레라. 네, 그래서 레라로. 자 레이코님이 자 우주대스타가 질문. 아 저는 이런 레이코 이런 일본풍의 이름. 네, 이런 일본풍의 이름을 보면 레이코 이런 이코로 끝나는 걸 보고 자꾸 아 나한테 사이코라고 그러네 이렇게 착각을 해서. 성동 카페에서 항상 흐르는 곡이 좋네요. 혹시 희님 반입니까? 동안인 30세 최고의 남자 카와이 다이스키. 아 귀엽고 좋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무슨 노래? 처음에 나오는 노래인가요? 디리리리리 이 노래인가? 시그널 계속해서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페 단골님이 보내주셨고요. 여름이 온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 한동안 또 봄 날씨라고 하니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아 이래 변덕 날씨도 변덕스럽고 이 기복이 심하잖아요. 날씨가 오늘은 좀 날씨가 네. 선선하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는 가을이랑 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라졌죠. 사라졌어. 그냥 봄 여름 갈 겨울 이렇게 아, 진짜로 그렇게 너무 덥고 계속해서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페어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유니콘이 납치당했어요. 유니콘이 납치당했어요. 이 글을 보시고 못하고 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못한다면 아마 죽을 거예요. 오늘 정오까지예요. 아 우리 페어리님이 저한테 먼저 죽게 생겼는데. 네, 아 사랑하죠. 늘 사랑합니다. 애청자로서 사랑하고요. 정말 사랑해요. 페어리 사랑해요. 됐죠? 자 다음 사연. 정말 진심이 담겼는데. 네 그럼요. 이거 진심이에요. 이렇게 가식방송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고승지님께서 성동구청 아나운서 뽑던데 지원해서 합격하면 희님이랑 같이 일하나요? 저도 몰랐지만 제 꿈은 이제부터 성동구청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근데 아나운서도 2013년 8월까지만 딱 하고 싶네요. 아 제가 그때 소집해제를 하니까 네. 아이, 딱 그때까지만 네 아직 뽑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김치국을 그렇게 드세요. 자 그러면 1부 마무리를 할 텐데 자 1부 마무리로 어떤 곡을 들을까요? 아 맞아 이 날씨 때문에 짜증 내시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였죠? 아 모두에게 아, 우리 모두한테 네 우리 모두에게 아. 물어보는 거였는데 제가 노래 선곡을 해왔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자 H.O.T의 오늘도 짜증 나는 날이네 듣고 올게요. 짜증 나는 날이네.
네, 성동카페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사연 한번 가볼까요? 꿀성대. 네. 그럼 꿀성대로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나쁜 남자 질이라는 분이 임자 있는 사람과 엮인 친구 어떻게 위로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보낸 사연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주변에서 그것도 친한 친구가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친구랑 저는 직장 동료로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오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입니다. 친구가 많이 털털해서 모든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싹싹한 성격이랍니다. 문제는 친구가 직장 상사로 계시는 분과 특별하게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분에게는 이미 2년 된 여자친구.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해도 거절하지도 않았고요. 그 남성분이? 그렇죠, 그 남성분. 아하. 그러다가 친구와 그 남자분은 결국 연인까지 지내는 관계, 연인으로 복수할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분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그 남자분이 너를 좋아하지만 여자친구를 더 많이 좋아한다면서 여기서 그만해야겠다고 했다네요. 이제 그만. 아이 좋아. 그만. 그만. 근데 좀 어이가 없는 점은 이미 연인처럼 즐길 것 다 즐기고 친구에게 그냥 통보만. 아. 왜 나는 너를 만나서. BGM 좋은데요? 그죠. 하늘요. 친구에게도 나쁜 놈이지만 그 여자친구도 참 많이 불쌍하죠. 바람을 아예 안 핀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남자는 없잖아요. 그 여자친구는 아예 이런 일도 모르고 있을 텐데 얼굴도 다 서로 아는 사이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뒤에 또 있네요. 여하튼 친구는 내색은 안 해도 많이 힘든지 매일같이 술만 먹고 저는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면서 토닥토닥 해주었지만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우리 히디제이는 일편단심 진정한 남자 맞죠? 뜨끔! 여자 울리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울리지 마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사연에 대해서 진지하게 카운셀러를 들어가 볼 텐데 이런 사실 우리 나쁜 남자 진림의 친구분이기도 하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분과 이렇게 있으면은 잘못된 관계죠 일단. 그렇죠. 일단 잘못된 관계인데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거는 좋아하는 마음은 그렇죠.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표현하느냐 아니면 그냥 간직하고 있느냐의 차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남성분이 원래 남자는 다 이런가요? 제가 이런 나쁜 남자가 많아서 제가 남자를 안 만나요. 그래서 제가 여자만 만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만 만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난 그걸 몰랐네. 네. 제가 그래서